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전국의 덕이미들은 참 좋겠네요. 우리 새손자와가 그토록 애틋하게 계속 불러주시니. 그런데 웃음이 10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죠? 영모의 밤 이후 사녀와 덕이미 둘이 좀 두근두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제조상궁으로 바뀐 기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궁중 암투극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50부작 사극일 때 이야기고 1회 늘어도 17부작밖에 안 되는 사극이니 궁중 로맨스를 조금 더 보고 싶더라고요. 달밝은 밤에 궁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는다 하여 아 이제 제조상궁 아웃인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숙이랑 공주를 이용해 산위를 칠 계획을 짜더니 간장게장과 곶감을 보고 눈빛이 돌아버린 영주 할아버지 때문에 벌벌 떠는 산이를 보니까 제가 옆에서 좀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11회 예고를 보니 산이는 소순이 벌을 받겠다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결국 인두를 들고 설치던 영조는 산이의 손을 지지는 벌을 준 것 같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곧 한나라의 지존이 될 세손이 신하들이 고문을 받거나 도망간 노비들이 잡혔을 때 벌을 받는 것처럼 인두로 지짐을 당했으니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그 상처가 평생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 덕이미와 서상궁이 목숨을 구해준 박상궁은 덕이미에게 세손 전화를 보위에 올릴 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덕이미는 혜경궁 홍씨 앞에서 한쪽 어깨를 내린 채 금등지사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여자가, 그것도 왕의 여인인 궁녀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깥에서 맨살을 내보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덕이미가 어깨를 내보였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덕이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산위를 지켜서 보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겠죠. 예고편을 보자마자 아 덕이미의 어깨 문신 떡밥이 이렇게 회수가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덕이미가 산이를 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톱아볼게요. 영모의 밤 이후 산이를 볼 수가 없었던 덕이미. 세손자화가 너무 걱정되지만 겸사서가 아니라 홍희빈의 질투로 인해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 걱정되고 애타는 마음만 커져갔는데요. 그런데 진짜 홍동로 어이없지 않나요? 다른 사극에서는 보통 후궁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모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옷소매는 홍덕로가 그렇게 질투를 하네요. 겸사서가 아니라 홍희빈 같더라고요. 자기도 저하를 지키느라 말을 타고 쉬지도 못하고 숨이 터져라 갔다 왔다고 내공도 인정해달라고 난리난리. 여인 하나 지키느라 조선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난리난리. 아니 여인 하나 못 지키면서 어찌 조선을 지키냐고요. 자기 동생 나중에 후궁 만들려고 벌써부터 덕이미한테 저러는 거 진짜 너무 속보여요. 한번 취하고 나면 부질없이 사라질 열정이니 한번 취하라고 하는데 홍동로가 뭘 모른다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한번 취하면 또 취하고 싶잖아요. 안 질리지. 산이가 홍동로에게 덕이미를 입에 담지 말라 명해줘서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다시 덕이미 이야기로 넘어와서 서고에 있는 덕이미 앞에 나타난 산이는 일은 안 하고 농땡이만 치냐며 딱밤을 하사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찌 덕이미의 환영 속에 산이나 진짜로 나타난 산이나 같은 대사를 하는 거죠? 덕이미가 그만큼 이제 산이에 대해 완전 파악했다는 걸까요? 환영인 산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려는 덕이미의 손길이 잠든 덕이미를 어루만지던 산이의 손길과 너무 닮아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욱 애틋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맺힌 덕이미의 얼굴을 감싸안고 눈물을 닦아주는 산이의 눈빛과 그 얼굴 각도가 또 저를 습관적으로 키스신을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볼꼬집이라니. 키스신을 기대했던 제가 너무 민망해지면서 아 나만 또 이렇게 변태가 되는구나 싶고 이 드라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덕이미는 그동안 자신이 세손을 걱정하는 마음은 신하로서의 충심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손의 환영을 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산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천리경으로 별을 봐야 하는데 산이 얼굴과 몸을 훑어보는 덕이미. 우리 산이는 덕이미가 훑어보니까 떨려서 호통도 못 치고 고백 타이밍만 잡아보고 있었는데요. 서고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산이. 다 듣고 있었는데 볼꼬집으로 넘어가 버린 이 세손 폭스.
덕이미는 산이의 고백을 막았고 무사히 보위에 오르라 청했습니다. 이번 고백도 또 거절당한 것 같지만 산이는 이번엔 세상 무너질 듯한 눈빛 대신 덕이미의 이마에 뽀뽀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덕이미는 눈을 감더라고요. 고백하지 말라 해놓고 눈을 감긴 왜 감냐고요. 사실 이 장면은 산이가 덕이미에게 또 차이는 장면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진 장면입니다. 산이는 덕이미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연모한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산이는 자신의 침전에서 잠들어 있는 덕이미의 얼굴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 궁녀를 무조건 자신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 덕이미가 자신을 연모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산이가 덕이미에게 이마 뽀뽀를 했다는 건 덕이미도 자신을 연모한다는 걸 확신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산이 덕이미가 좋은 인간이 되라고 해서, 그게 소원이라고 해서 덕이미 소원 이루어주려고 성군 되는 건가요? 영조가 제조상궁이 아닌 영빈을 선택한 이유가 나왔는데요. 영조는 제조상궁이 자신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아마 권력을 향해 함께 싸워 이겨내는 동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빈은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죠. 곁에 있으면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쉴 수 있게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덕이미는 영빈과 제조상궁을 섞어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보위에 올라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동지가 되기도 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돼주는 연인이기도 한 거죠. 11일 예고를 보니 세손이 왕이 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며 금등지사를 찾는 덕이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금등지사는 억울하거나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 후세의 일을 밝혀 진실을 알게 하는 문서인데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등지사를 적어 보관한 것 같아요. 금등지사는 공개되면 죄인 신분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무죄를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고 정조의 정치권 권위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이에게는 완전 꿀 아이템인데요. 그렇다면 이 금등지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영조가 그곳을 어디에 보관했을까? 전 금등지사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보물 지도가 서상궁이 갖고 있던 휘양 안쪽과 덕이미의 어깨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등지사를 찾는 덕임은 해경궁 홍씨 앞에서 저고리를 풀고 오른쪽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약탕에 빠졌던 덕임이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에서 덕임이의 왼쪽 어깨에 발글명 문신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덕임이 어깨에 있는 문신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산이가 거울을 통해 옷을 갈아입는 덕임이를 봤거든요. 해경궁 앞에서 저고리를 벗고 오른쪽 어깨를 보인 건 발글명 문신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겠죠. 전 이 발글명이 금등지사가 보관된 장소가 적혀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영조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단 한 곳에 또는 한 사람에게만 금등지사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을 리가 없죠. 여러 사람이 모여야만 답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영조는 산이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기 전 산이의 사람 3명을 불러 산이를 지키는데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장면처럼 과거 사도세자가 죽던 해 영조는 소의 산이가 보위에 올랐을 때를 위해 사도세자의 사람인 박상궁과 이기사였던 덕임의 아버지를 불러 금등지사가 보관된 장소를 각자 하나씩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궁은 그 문서를 휘양 안에 넣고 바느질로 막아둔 것 같고, 이기사였던 덕이미의 아버지는 덕이미의 어깨에 발글명 문신을 새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이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덕이미 오빠에게 동생을 데리고 해경궁 홍씨를 찾아가라고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물론 덕이미 오빠 어깨에 문신이 있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덕이미의 오빠 어깨에도 또 다른 글씨 하나를 새겨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그린 강아지 3마리가 있는 그림, 이거 산이가 갖고 있잖아요. 이 그림도 금등지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보물지도 같습니다. 불을 비춰보면 뭐 다른 글자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요. 덕이미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문신이 금등지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힌트라는 걸 알게 되고, 박상궁의 휘양 안에 든 문서와 산이가 갖고 있는 강아지 그림에 남긴 단서를 합쳐 문제를 풀고 금등지사를 찾아 산이를 구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